장애 경제인들의 노력과 성과를 격려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교류하는 자리, 전국 장애 경제인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은 모범 장애 경제인과 장애인 기업 지원 유공자 표창 수여식과 더불어 현장에서 수출 투자 상담회도 이어졌습니다. 정유정 기자입니다. 장애인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 경제의 주역으로 서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글래드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 장애경제인 대회는 경제를 선도하는 강한 힘, 장애경제인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대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경제인협회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장애인기업의 최대 행사입니다. 축사 참여자들은 장애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 확대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장애인 기업과 수시로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존에 만든 추진 과제를 계속해서 보완할 것입니다. 식당의 작은 문턱마저도 하나의 장벽입니다. 그래서 성공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하여 한국장애경제인협회가 있는 것이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지속적인 정책 비전을 실현하고 제19회 전국장애인경제인대회 슬로건처럼 경제를 선도하는 강한 힘, 장애인기업이 될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 장애인기업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나가겠습니다. 표창 수여식에는 모범 장애경제인과 장애인기업 지원 유공자, 장애인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 수상자가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어 장애인기업 최고경영자 명예대사로 가수 김장훈이 위촉됐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장애인기업 육성정책 비전 선포식과 수출 투자 상담회도 열렸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의 경제적 기반을 위한 장애인기업 지원 정책도 현장 맞춤형으로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